18장은 패턴 매칭이에요. 패턴 매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봤었죠. 패턴 매칭. 얘는 어디서 왔느냐니까 얼랭이라고 하는 언어에서 온 거예요. 이게 러스트라는 언어에서 패턴 매칭 이 기술을 이제 쓰게 됐는데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은 이렇게 돼요. 패턴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션은 어떤 의미예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션 이죠? 뭐라고 해야 되나? 이죠? To return a value. value를 return하는 게 expression. 그리고 statement는 statement is to return value가 아니라 얘를 return해요. 그죠? 이게 statement입니다. 그리고 pattern이라고 하는 것은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익스프레션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맞춰보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favorite color, is Tuesday, 다음에 age 이렇게 돼 있어요. 팔스는 우리 이전에 많이 봤던 내용이니까 뭐 별도로 추가적으로 뭐할건 없어요. 그래서 if 문장입니다. favorite color 얘잖아요. 현재 none입니다. 얘가 만약에 sum이면 이렇게 하란 말이죠. 근데 현재 none이잖아요. none이니까 sum이 아니죠. 따라서 얘는 통과. 다음에 얘가 다시 is Tuesday 얘가 false잖아요. false니까 true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통과. 세 번째 age입니다. age가 34를 parse했으니까 I 32 34가 될거 아니에요. 얘가 이제 age. OK age. 그래서 parse가 return하는 값은 result입니다. result로서 f는 from str. from str 트레이트가 뭔지는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런 타입이고 그리고 에러 그죠? 에러 타입 둘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둘다 F예요. F 에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어떤 의미인지도 차차 공부해야 될 겁니다. 일단 리절트를 리턴하니까 OK 아니면 에러죠, 그죠? 그래서 얘가 OK이면 에이지가 이제 OK 에이지가 되면 그러니까 팔스가 성공을 하면 그럴 경우 얘를 하라는 거죠. 그죠? age가 30보다 크면 어떻게 하고 아니면 또 이렇게 하라고. if 문장 속에 또 다시 if 문장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죠? 이게 패턴 매칭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이거로 끝나면 뭔가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메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매치를 써서 한번 릴라이트 해보십시오. rewrite the above using match state. 매치는 statement라고 표현해요. 매치 스테이트먼트 아니죠. 매치 스테이트먼트일 수도 있고 or 매치 익스프레션일 수도 있죠. 익스프레션. 어떤 경우가 만약에 매치 문장이 리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스테이트먼트이고 뭔가 값을 리턴하면 익스프레션이 됩니다. 어쨌거나 스테이트먼트가 되든 익스프레션이 되든 여기는 이 if 얘를 한번 릴라이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제도 같이 볼까요? 다음 예제는 이렇게 스택을 두고 스택에 1, 2, 3 다음에 스택을 팝을 합니다. 팝은 보다시피 옵션을 리턴해요. 그죠? 옵션이니까 썸이거나 난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썸인 경우에 1을 수행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3이 나올 것이고 2가 나오고 1이 나오고 다음에 난일 거 아니에요? 난일 경우는 y를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패턴 매칭이죠. 간단한. 그죠?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우리가 옵션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옵션이나 혹은 리졸트를 쓰는 이유는 is for error handling입니다. error handling. handling error. 그러니까 error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거예요. error를 좀 스무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타입이 옵션과 리졸트예요. 그 점을 고려를 하면서 코드를 보셔야 됩니다. 다음 예제를 볼까요? 이번에는 메인에서 베타 그리고 버이 이탈 다음에 이뉴머레이트까지 나왔죠. 그죠? 그런 다음에 패턴 매칭을 한다 이 말입니다. 버이 이탈 하면 어떻게 되죠? 예. 해볼까요? 한번. PNN 어이 컴퓨터가 조금 소리가 나고는 있지만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PNN에서 이 부분입니다. 이탈. 그리고 하나 더 해보죠. 그래서 이탈에서 이뉴머레이트까지 해볼까요? 이뉴머레이트까지 두 개.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타고 run 하니까 v eater는 얘가 eater예요. 그죠? 그 다음에 enumerator는 뭐예요? 얘가 enumerator입니다. 여기 enumerator 보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eater 타입이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count는 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count가 0에서 1에서 2로 넘어가면서 얘가 index 값이 돼요. 그래서 0a, 0, 뭐 1, 0, 2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요런 게 되는 거죠. 0에서 처음에 a가 될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1에서 뭐가 나오고, 1에서 b가 나오고, 요게 enumerator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패턴 매칭을 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얘가 처음에 여기 매칭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얘가 매칭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난이잖아요? 그러면은 for 문장을 빠져나오는 겁니다. 간단하죠? 다음 예제도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패턴 매칭인데, 이번에는 tuple입니다. tuple을 이렇게 넣었을 때, xy 했을 때 되죠. 그런데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이유가 얘의 패턴이 얘의 패턴과 다르단 말이죠. 미스매치드 타입 되잖아요. 투플은 그 자체가 하나의 타입입니다. 얘도 타입이고 투플 타입이고 그리고 얘도 타입이고 다 타입이 달라요. 그러니까 투플 타입은 지금 얘는 어떻게 되나요? 투플 타입은 i32가 세 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굳이 표현하면 i32 이렇게 되겠죠. i32 이런 타입이죠 현재. 지금 이 경우 i32는 맞지만은 이 3 개수가 엘리먼트의 개수가 다르죠. 따라서 패턴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다 along이라고 하는 언어에서 가져온 거예요.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어떻게 되나요? 보시다시피 xy를 레퍼런스로 봤습니다. 레퍼런스 타입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3, 5를 레퍼런스로 해서 던져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x는 i32예요. 맞죠? 서로 패턴 매칭이 딱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앞에 래퍼를 없앤 거예요. 그러면은 xy고 요 래퍼 i32 i32 돼 있는데 x의 타입을 보시면은 래퍼 i32가 나와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재밌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보내준 거는 뭘 보냈느냐니까 래퍼에 3과 5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받은 거는 뭘로 받았느냐니까 래퍼 3과 래퍼 5로 받은 거죠. 그죠? 얘와 얘가 같다고 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오류는 전혀 없어요. 런 하면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3, 5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러스트의 설계 미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의견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